서빙도인데. 서빙도 하고 이게 다 기억을 해. 그러니까 이제는 요리하는 로봇인 게 요리하는 로봇. 요리하는 로봇 있잖아요. 실제로 오이를 요리가 착착착착 쏜다. 오이를 착착 썼어요. 요리하는 로봇이 있어요. 그래서 로봇가 이제 힘든 일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로봇한테 맡기고 사람들은 좀 더 인간답게 사는 그런 것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볼게요. 심지어는 이제 아 이거 이제 나오네요. 이게 화로라고. 바다 뜨거운 로봇이에요. 너무 귀엽죠? 실제 애완동물처럼 감정이 풍부하다. 털을 부드럽게 만져주며 좋아하고 실제 바닥뜨거움을 내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. 이들은 왜 애완동물 대신 로봇을 선택했을까? 그러니까 집에 강아지, 고양이 안 키우고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좋은 점이 뭘까요? 귀엽다. 요즘은 유기견 했잖아요. 이제 강아지와 막 못 버리잖아요. 근데 아, 저들은 마음에 안 들면 로봇이니까 버리면 되잖아요. 또 집에 강아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건 혼자 있어도 괜찮거든요. 자, 이 자, 조금만 보고요. 네. 자, 그래서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. 잘해줄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꽂으면 하루에 한 번만 그러면 됩니다. 너무 귀엽죠? 내가? 이제 이것만 하자고. 이거 먼저 하자고 했는데. 이제 가자고 했어. 아니 그러진 않을 때 가자고 할 사람은 아니야. 내가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야. 재밌을 거야. 그래서 이거 가자. 쌤 나 한 마리 샀어요. 오. 얼마인가요? 네. 어, 너 어떻게 그걸 잘하니? 누구 400만 원 손들어서 손들어. 얘기해봐. 와, 너 어떻게 그걸 잘하니? 어? 체크스 봤니? 어, 35만 원이야. 35만 원. 그럼 우리 돈 한 400만 원 정도. 와, 비싸죠. 근데 저거 있으면 좋은 점이 특히 치매 예방이 끝내주는 거예요. 치매 예방. 그래서 선생님도 한 마리 샀어요. 자, 아, 네, 쌤, 제가 진행하시죠. 제가 제 한 개. 아, 예. 예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아, 25분에 약속을 했는데 동영상 맞아 아, 저기 보고서 하느라고 조금 늦었고요. 자, 지금서부터 우리 제2회 수원 진로 만남